네 시장에서 반짝두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 테마가라 곽경훈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로 첫 번째 테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는 왜 오픈해 보죠? LG 전자 애플카 이야기가 또한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대만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뭐 만들기 위해서 한국을 왔다더라 이야기도 있고 더 건너 건너서 2025년까지 만들면 150만 대가 팔릴 것이다라는 분석가의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일까요? LG 전자 본격 반등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네, 분명한 것은 이제 애플이 이 전기차 전기차 시장에 또 본격적으로 뛰어 띄어... 드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협력을 하느냐가 시장의 사실 관심인 거죠. 음.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면의 그 디지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2024년 말이나 2025년에 애플카가 출시가 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유력한 협력사들을 애플 같은 경우는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 에 LG전자, SK 그룹 그리고 일본의 도요타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기 알려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애플이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율 주행이죠. 전기차가 정확히 전기차를 자율 주행 전기차죠. 그죠? 자율 주행 전기차 연구 개발에 어느 정도 진전을 했고 이런 부분을 위한 대량 생산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애플과 LG LG 그룹과의 어떤 관계에서 주가 변동성이 나와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관심의 끈을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은 애플은 자율주행 전기차에 대한 어 부분을 그런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LG 그룹이고요. 네. 자, 그게 첫 번째고요. 애플과 관련해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LG전자 제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LG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장 부품에 대한 성장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잘 아시는 것처럼 LG 마그나 세계 4위 자동차 기업 어 스텔란티스와 손잡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향후에 인버터 파워 모듈 등 전장 부품 공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LG 전자의 성장성을 이끌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어 현재 지금 어 애플카 이슈로 LG 전자가 강세인데요, 주목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애플카 이슈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기타 등등등 다양한 호재를 가져가면서 연초에는 뭐 17만 원을 넘어서서 20만 원 가깝게도 올랐던 종목 중 하나인데 이 14만 원 근처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행보를 했어요. 네. 다시 한번 반등이 본격 시작이 된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상방을 열어둘까요? 네, LG전자는 지금 상태에서는 본격적인 상승은 아닙니다. 어. 아니고, 현재 오늘 6,000원 4.3% 올라주는 게 대단히, 예. 고무적이고 아름다워 보이긴 합니다만은 네.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건 사실이죠. 맞아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고 제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떤 이슈에 의해서 사실 LG전자가 리콜 이슈로 인해서 GM의 리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쭉 빠졌잖아요. 그 부분 거의 반영이 되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은 제끼고, 제끼고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런 경우에는 축가를요 주봉으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점과 고점의 중간 정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이 기술적 반등이 탁 들어오는 자리에서 이슈가 탁 떠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에, LG전자, 어, 전자 같은 경우에는 3분기, 4분기 실적이 조금 그러저러 해요. 예, 그러저러 하기 엄청나게 빠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평가 매력과 3분기, 4분기 에, 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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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다만 전장 부품에 대한 성장성이 추가로 확보가 된다든가 기대감 이 증폭하게 되면은 LG전자 주가 위로 촥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00, 어, 14만 6천 원인데요. 이거는 상승 전환이 되 시점은 아니고, 오늘 올라줘야 되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더 올라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지금 공매도 비율 차트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차장구가 상당히 늘어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공매도 비율 차트를 보실 때는요, 주가가 바닥일 때, 주가가 도 점일 때 이렇게 공매도 출현이 많이 됩니다. 최근에 공매도 출현이 대해서 주가가 빠졌고요. 최근에 공매도 출현이 조금 많이 됐던 곳이 어 지난 8월 24일인데 이 부분을. 뒷고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단기적인 쇼크업인 현상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쨌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LG전자 같은 게 관심을 갖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대비해서 손절가를 좀 짧게 제한시키겠습니다. 14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21만 원까지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테마 LG전자에 대해서 전략 세워봤고요. 사실 리콜 이야기 나오니까 시간이 된다면 LG화학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 데 시간상 일단 두 번째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곽 부장의 갈 테마 오픈해 보겠습니다. 철강주 이야기 나눠주시려 합니다. 중국에서 감산 의지를 조금 꺾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철강주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마련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한 현대차 증권에서 코스코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에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코스피만 유일하게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했었거든요. 철강주는 지금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메소지로는 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철강주는 어,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인프라 인프라에 대한 얘기 가 나오면서 주목받은 섹터의 업종이 어디죠? 그중에 하나가 철강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감산 우려, 과도 이런 분석이 또 최근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반영이 됐고, 철강 가격에 조정이 있어도 현재 타이트한 수급으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고, 일단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8월 철강 수출 데이터가 좋게, 굿, 좋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더불어서 우리 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스탠다드한 종목을 보셔야 되겠죠.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그 종목들에 대한 특히 포스코에 대한 저평가 분석 어 리포트가 또 나왔다는 게 시장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는 요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 지금 그 철강은 유럽 내그 산업 생산 재개가 되면서 철강 수요가 큰 폭으로 어, 증가가 되어서 역량으로서 3개월 동안 좀 반등을 했는데요. 어, 다양한 이유에 있어 중국과 관련된 규제 강화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결국은 국내 철강주들이 긍정적인 포지션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원픽 종목과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볼게요. 네, 세아 베스틸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좀 많이 감소가 돼 있고 거래 대금도 어, 전체적으로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저평가된 종목을 선호하겠습니다. 세아비스틸 저평가고요. PBR 이 1배가 당연히 안 되고 0. 0.7배 정도 됩니다. 수준이기 때문에 좋고요. 전방 산업 수요 회복과 특수관 가격 인상 이런 부분이 주목이 되고, 된다고 말씀드리고 하반기 실적 좋고요. 예. 그래서 어, 기존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제가 차트를 열어 놨는데요. 자, 오늘이 이게 주가가 단기로 올라서 고점치고 밑으로 내려갈 건지 아니면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갈 건지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늘 후행적으로 해석을 하죠. 눌림목 시점이었다. 눌림목을 어, 그죠 해소를 하고 올라가는 거다라고 해석을하는 거죠. 어쨌건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말씀드리고 공매도 피오 차트를 보면은 이미 어제 추세를 잡았습니다. 잡았고 지금 상태에서는 대차장과 늘어 있지만은 그렇게 심각한 수준 은 아니고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증명을 고려했을 때, 세아했을때 주목하셔야 되고요. 예, 지금 현재, 목, 지금 현재 가격이, 어, 지금. 29,80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네네. 29,850원 인데요. 어, 지금 하방 제안할게요. 짧게 제안하겠습니다. 2 8팔0 0원 상방은 41,000원까지 ,000 열어놓고, 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장님, 시간이 없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10% 넘게 급등합니다. 고스톱, 딱 정해주세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어, 절반 정도는요, 이 실은 네. 하시고요. 절반 정도는 추세 대응을 하시는데,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그 네. 물량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때 한번 오버행이 해소되고 예, 하면 참 시간이... 눌렀을 때, 다시 공략.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이렇게 짧게 전략 세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